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이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불림을 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갈릴리 호수라 일컫지 않고 디베리아 바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후속 털어 나오는 그 상황의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가 다 끝나고 배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가바오나움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그 뒷배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뒷배경을 나타나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요한복음 6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 뒤에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혼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가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그 갈릴리 지방의 거기에 뭐 5천 명인지 애들까지 포함해서 여인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인지 그 많은 숫자는 지금도 2만 명이 모이면 뉴스거리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먹을 게 충분히 먹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갑자기 이스라엘의 미래가 환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갈릴리 호수 흔적이 없었던 곳을 요한복음만은 성경에서 딱 두 번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고기를 잡을 때 얘기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즉 오병이어 이후에 있었던 얘기죠. 그럴 때 디베리아 바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디베리아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점령지인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다 그러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팩트 체크해봐야지 알지만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의 호수에 왔는데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처음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잡았다고 여겨지는 큰 그 생선이 있어요. 그걸 있어서 베드로 고기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밤에 그 이제 성지 순례하는 과정에 같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그 선상 위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느낌을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이 불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움을 저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보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로마로 가져가고 싶은데 호수를 어떻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신하를 불러서 이 황제면 원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되었던 로마의 황제가 그걸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거를 자기의 이름을 따서 거기다 둔 거죠. 황금 만능,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담아서 일컬은 게 디베리아 바다라 일컬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딴 디베리아 이것이 따르게 됐는데 호수로서는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호수에다가 붙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커요. 그냥 조그만 호수가 아닙니다. 그 끝에서 끝까지 안 보이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한 까닭은 바로 다름 아닌 욕망, 야망, 힘, 권력 이것의 상징의 그 모습을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밤새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쫓아서 살아봤지만 정말 자기의 영혼의 깊은 곳에 남는 게 없더라. 그 얘기를 할 때 디베리아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디베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어떤 교회를 봤더니 교회 이름이 디베리아 장로교회였대요. 이럴 땐 좀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니 갈릴리 장로교회가 되는데 디베리아 장로교회라고 했다면서 자기가 이 교회에 직접 뭐 남교회 뭐 이름 가지고 뭐 할 건 아니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상황을 목사님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디베리아 장로교회라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 감리교였으면 저도 아마 전화했을지 몰라요. 욕망과 야망의 이름을 가진 디베리아 바다 그것이 같은 갈릴리 호수와 대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또한 유사하게 대립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깊은 그 열망을 표현할 때 우리는 먹고 싶다. I'm hungry for 뭐 something. I'm thirsty for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죠. 이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먹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헝그리 정신이 없다든지 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먹는 것 이것이 그저 그렇게 세속적이기만 한 것이냐 본능적이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개체예요.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끼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돼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자식도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자식이 크게 되면 전혀 내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인격체를 가진 성인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먹는 거예요. 무언가를 먹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소화가 되게 되고 내가 그 힘을 받게 되고 나와 그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헝그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한다, 내가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먹기우 싶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능적이며 그러나 가장 또한 신비한 표현이 먹는다는 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 아주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글을 쓴 분이 계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원본책의 서문에 해당되는 글,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기독교학자가 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들이 활동하는 동기는 일종의 굶주림이다. 나는 악마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잡아먹을 수 있으며 우리 인간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게 내가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이 악마의 수장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같은 인간을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시키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렬한 지배의 열망을 복원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지적인 삶과 정서적인 삶 전체를 단지 자신의 연장선상에 두고자 한다. 즉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자기의 증오심을 발산하며 자기의 불만을 터뜨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 드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열정을 펼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열정을 억눌러 버린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게 된다. 지상에서는 이러한 욕망을 종종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거짓말이고 내가 너를 욕망해서 그래.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란 말로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지옥에서는 이것을 굶주림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지옥의 굶주림은 더 극심하며 따라서 더 잔뜩 배를 불리우는 일도 가능하다. 생각한데 거기에서는 더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정말로 완전히 빨아들여 약한 영이 유린당한 개성으로 자신의 배를 강한 영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악마들이 인간의 영혼과 다른 악마들의 영혼을 갈망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놓은 바에 따르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다. 사탄이 자신의 모든 추종자들과 이브의 모든 자녀들과 천국의 모든 천사들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다. 사탄의 꿈은 모든 존재를 자기 뱃속에 집어삼켜서 모든 존재가 오직 그를 거쳐서만 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도구에서 종으로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키므로 마침내 해방된 인간이 완벽한 개성에 절정해서 얻게 되는 사랑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과 다시 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은혜에 대한 오만한 패러디요 그 나름대로의 모방이다. 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절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을 우리는 보통 무섭고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사탄의 가장 근원적인 사탄의 역할을 하는 악한 거의 근원에 굶주림, 갈망, 먹는 걸로 표현했다는 게 이게 보통 통찰이 아니에요.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금 있는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들, 능력들 이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그것을 굶주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을 다 보라보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착취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미투 운동 얘기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한 자들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삼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강한 권력 욕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내 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그 세속적인 갈망, 사탄의 굶주림. 이 먹어버리는 이것에 대해 C.S. 루이스가 더욱더 놀랍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게 이것은 사탄의 오만한 패러디다, 흉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먹는 행위를 통해 하나로 연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탄은 상대방을 억누르고 그냥 다 뺏어버림으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종에서 도구에서 종으로, 종에서 아들로, 딸로 만드셔서 그 아들, 딸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해방된 상태에서 자기가 뭐 억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고 주님을 주라 부르고 자기가 종이 되게 되는 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망, 수동적이면서도 가장 열정적인 그 열망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의 자유를 써서 스스로 돌아오게끔, 억지로 그냥 뺏어가지고 너 나한테 자라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에게 다가오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사탄이 패러디한 게 이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 이게 좀 들어보지 않으신 그런 얘기지만 이게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신비스러운 연합, 먹고 먹히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관계,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냐 디베리아 바다냐 이 장소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바라면서 다가온 사람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라는 것은 디베리아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 진정한 갈릴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정말로 원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날 먹어라, 나와 하나 되자,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비한 진리가 아주 우리가 늘 하는 행동, 먹는 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6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티네이지 혹은 뭐 젊은 자녀들이 신앙에서 심각해지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신앙 오래 생활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다 그래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건 알겠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뭐가 아니고 뭐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은 다 우리 배고픈 게 해결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건 아닐 텐데.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돼서 세상적인 욕정을 채울 수 있는 것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거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이게 뭐를, 예수님을 먹으면 내가 뭐가 해소가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계시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성찬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면 아주 이거 왜 해야 되나, 예배 시간 길어지게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 성찬 이런 것인데 이 가장 중요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된다는 게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먹고 먹히는 관계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가장 인간의 자유의지와 해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
이것을 기다리시는 온 세상의 힘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을 때의 그 말씀이죠.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반죽으로 내어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는 양식, 내가 당신들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늘 먹고 있는 이 생명의 떡,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본문을 계속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사순절 할 때마다 읽게 되는 그 말씀,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실 때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가장 배가 고프시고 힘든 이 상황에, 그것을 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뭐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뭐가 썩어질 양식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양식들, 세상에서 나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망하세요. 채워지지 않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러한 것의 갈망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몸을 아주 그냥 혹사할 정도로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은 갈망 때문에 써요. 예수님께서는 사순절 때 읽는 이 말씀에 따라 그게 다 나중에는 썩는다 얘야, 그렇게 얘기하셔. 그거 다 썩는 거예요. 그 밤새 고기를 잡았자 디베레 바다에서는 안 나온다. 너에게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인데, 이것은 이 가장 힘드실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진정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지까지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신의 열망을 이루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삶이 물질적인 눈에 보여지는 떡을 먹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소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름 아니라 나 중심의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은 때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깎아서 남들에게 먹여주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나의 이익의 분야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먹여주는 게,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욕 먹기 좋겠어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기꺼이 욕을 먹더라도 그 일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결코 쉽게 세상의 떡을 먹는 것과 공판비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기쁨이 누려질 때가 그것이 정석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가고
또한 구제활동을 하며 정말로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여기도 뭐 수많은 분들이 많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회 가서 어떤 분들 보면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요. 시간을 내서 자기의 돈을 그때 간 시간만큼 일하게 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 돈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돈을 더 들여서 선교 행위를 해요.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어서기라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의 기쁨입니다. 그 영적인 기쁨을 깊이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늘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거 먹는 게 뭔지는 몰라요. 배고픈 게 뭔지는 몰라요. 제가 그 예전에 목회할 때 그 아주 그 미국 교회인데 아주 가능성 있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꿈을 심기고자 뭐 뉴욕에도 데려와 보고 뭐 공부를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보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환경이 그렇지 않았어요. 마약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가정생활 엉망이고요. 뭔가 바른 게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쉽게 망가지는 게 너무 주변에 깔려 있어요. 바른 것에 대한 갈망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망가지는 아이들의 삶을 제가 목격을 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고 자기가 절제를 하면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데 그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무언가를 낳 것을 희생하여 나누게 될 때에 큰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과는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갈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디베리안지 갈릴리 호수인지 내가 먹고 자는 게 이것을 돈으로 좀 채워지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 그 느낌, 영적인 교통이 뭔지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망하지를 않아요. 생명의 떡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는 깊은 만족이 있어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며 자기의 만족 속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걸로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많이 가진 것, 특별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합니다. 죽음 앞에서 바로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대로 끝날 수 있음을 눈앞에서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을 깨달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을, 나의 이 짧은 남은 몇 년 안 남은 이 삶을 영원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허망한 썩어질 걸 위해서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것, 그게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죽는 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한 디베라에서 노는 게 아니라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부활을 열망하며 하나님 것 영생을 추구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살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이 영적인 삶이, 이거 세상 것 재미 보는 사람들한테는 단순하고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고요. 답답해요.
좀 신나고 뭐 확장되고 뭐 재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교회는 지겨운 것 같아요.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는 기쁨이 없어서 자기 거를 희생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망 글로벌 회장이라고 글로벌 회장 되시는 강석창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성 두드러기를 앓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덕수상고를 다니다가 상고 졸업 못하고 중퇴합니다. 이분의 공식적인 학력은 중졸입니다. 작은 화장품 회사에 입사해서 10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92년에 소망 화장품을 창업했습니다. 소망자 붙이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창업 이유를 뭘로 잡고 92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창업 이유를 뭘로 잡았냐? 기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창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일컬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1995년서부터 매년 매출의 1%에서 2%,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 기업에서 1, 2% 가지고 사람이 몇 사람이 잘려나갈 수도 있고 기업의 생사가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부하기로 작정을 했고 실천해왔습니다. 때로는 이 회사에서 이익의 30%를 기부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한 데가 기아대책본부 월드비전이었다고 합니다. 20년간 누적한 기부액이 이분이 기부한 게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꽃을 든 남자, 거기 소망글로벌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도에는 매출이 245억, 2005년도엔 892억 원, 2010년에는 1219억 원을 매출을 달성했다고 해요. 2011년도에는 그 회사를 매각하게 되는데 본인 지분 60%, 607억 원을 매각하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화장품 회사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미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피부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건강을 위한 그러한 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매출의 5%까지 기부를 늘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순간 자기의 목적이 있는데 손을 떼는 순간 재산의 99%를 기부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은 왜 기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버는 돈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잠시 맡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중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유수한 곳에서 MBA를 받고 경영 수업을 잘 받아서 최고로 경영하는 그러한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분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진 모든 사람, 배운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처럼 이분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제 돈 아닙니다. 전 잠시 맡아 보관하는 겁니다. 200원짜리 물건을 팔아 남은 100원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는 공유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분 골프 치시는 분인가 봐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골프 치는 돈이 아깝다고 합니까? 좀 골프 안 치셔서 모르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주 상당히 동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부는 저한테 골프 같은 것입니다. 즐겁고 보람차입니다. 기부가 즐겁고 보람차됩니다. 기부 세계에서 저는 명함 내밀 수준이 아닙니다. 몽골에서 사업하다 안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급 2천만 원. 그러니까 뭐 순수익으로 하면 뭐 1년에 뭐 2억 넘게 버는 그런 의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고연봉 직장을 포기하고 몽골에서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며 의료봉사 단체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면서 받은 100만 원도 기부하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 전세금을 빼서 기부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런 영웅들에 비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번 돈을 다 낸 것이 아니라서요. 저는 이분의 생각 가운데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기부한 사람, 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세금 빼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인드셋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더 적은데도 자기의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마음밭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어요. 기업하는 그래서 자기 확정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싸움 전쟁터 아니에요. 기업을 하면 장사를 해도 다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기부하셨나요? 어디에 주로 기부하셨나요? 기아 대책이 5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하는 실로암 안과병원, 저희 교회도 많이 했죠. 그리고 월드비전에도 많이 기부했습니다. 전 재산의 99%를 환원하겠다는 생각은 오래전서부터 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는 1조를 벌어 9,900억 원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하도 이 발음한 일이 없는 단어를 봐서 9,900억 원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 된다 해도 저는 제 몫이 너무 많아요. 1%면 100억 원입니다. 그조차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강 회장에게는 3남매 자녀가 있고 장남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는 상속하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은 마음속으로 반대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오너 자녀가 회사를 물려주는 행위는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뛰어난 경영 실력을 쌓으면 아마 월급쟁이 사장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피부병을 잘 앓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돼서 중졸이지만 거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생명의 떡을 받아들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돈을 버는 목적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자 비전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뛰어나고 정말로 소망 있는 자녀들이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가지고 먹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도 이게 디베리안지 갈릴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돈을 쓸 때에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생명의 떡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저희의 삶의 비전 선언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사 1조가 아니에요. 100조도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주셨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이게 갈등이 되잖아요. 뭐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는데 갈릴리인지 디베리안지 사순절에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갈릴리 호수를 택하시는 생명의 떡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옳은 것을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 속에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붙들어주시고 저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